이번 시간에는 요일 계산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해 1월 1일을 수요일이라고 가정할 때 같은 해 날짜를 월 1로 몇월 며칠로 받아들여서 그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를 계산해 주는 요일 계산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력한 월 1일 중에서 1의 값이 0이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순서대로 쓰고 있는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에 쓰고 있는 변수입니다. 자, MD는 12달이 있을 경우에 각각의 달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관하고 있는 배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MD1 그러면은 1월이 31일로 되어 있죠. 31일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D는 전부 1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옆에 이기적인 팁을 보시면 31일부터 28일, 그래서 마지막 31일, 12월까지 되어 있고, 2월달은 윤달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모두 28일로 되어 있다고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WT는 일종의 이제 스트링 문자열이 보관되어 있는 배열입니다. 7개이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의 값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D1 그러면 첫 번째 날을 이제 월요일이라고 해서 월요일 이렇게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몇월 며칠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M하고 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월 며칠. 자, 날이라는 게 있죠. NAR. 날은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날짜하고 기준이 되는 1월 1일 사이가 며칠의 차이가 있는지를 날수로 계산하는 게 날입니다. 그다음에 달은 뭐냐면 그 사용자가 입력한 날짜의 달과 기준일인 1월 사이에는 몇 개월의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가 바로 이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계산할 때는 이제 달을 이용하죠. 달의 차이가 없으면 날짜만 계산하면 되는데 달의 차이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1, 2, 3, 4, 5, 6의 그 각각의 달의 며칠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MD 값을 누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W는 요 전체적인 날 수를 이제 일주일 단위는 7일로 나눴을 때 남는 수고요. 그 다음에 X는 1월 1일이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기 때문에 실제 W 값에다가 수요일이라는 만큼을 이제 보정을 해줘야만 원하는 날짜에 정확한 요일을 구할 수가 있겠죠. I는 이제 반복용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입력한 날짜까지의 먼저 날수를 계산하죠. 그리고 이걸 일주일 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일이 수요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수요일이 그 문자 열어 보면 WD3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만큼을 정산한 데다가 더 보정을 해주죠. 3만큼을 더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줬는데 그게 우연히 또 7일, 일주일이 넘어가면 일주일을, 1인 7일을 빼줍니다. 그렇게 나온 정수가 바로 이제 요일을 나타내는 WD하고 연결해서 WDX. 이 X가 나오게 되면 X 그러면 바로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21일을 볼까요? 4월 21일과 1월 1일 사이에는 자, 3개월하고 20일의 차이가 존재하죠. 자, 3개월은 4월 빼기 1월 하면 되는 거고요. 20일은 21일 빼기 1 하면 되는 거죠. 전체 날수 환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 20일 빼기 1 하는 그 20일 말고 중간에 있는 1, 2, 3개월에 그 날수를 더합니다. MD1, MD2, MD3. 30일, 31일, 28일, 31일. 그래서 111일이 되죠. 자, 일주일 단위로 정산하면은 이 111일은 15주 5일입니다. 따라서 5일 번째 요일을 계산하면 되는데, 1월 1일보다 4월 20일은 요일상 5일이 더 지난 거죠. 그런데 이제 1월 1일이 세 번째 날인 수요일이기 때문에 3을 더하면 8이죠, 8. 8은 일주일보다 더 크니까 다시 7로 나누면 1이 돼서 결국 4월 21일은 일요일. 무슨 이야기냐면, WD1에 해당되는 요일, 즉 월요일이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자,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달이 며칠인지를 나타내는 MD 배열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화수목 금토일 문자일을 보관하고 있는 WT 7개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알고 싶어하는 월과 일을 입력받죠. 입력받아서 D가 만약 0이면 끝내면 됩니다. 끝내면 되죠.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하고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순서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앞에 순서도 기호에는 나와 있습니다. 결합기호라고 그래서 이 순서도에 보면 화살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복잡하게 하는데, 이제 복잡하면은 그거를 직접 잊지 않고 이 결합기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 순서대 마지막에 WDX 출력한 다음에 1 이렇게 돼 있죠. 이거가 이쪽으로 온다는 뜻이 됩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이렇게 썼고요. 이걸 결합기호라고 합니다. 자, 끝나는 조건은 저희들이 봤고요. 이제 끝나지 않는 조건, D가 0이 아닌 조건은 계산을 해야 되죠. 자, 날수가 며칠일까? 초기값 0을 두고요. 달이 몇 개월 차이가 있을까? 달은 역시 이 초기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M월, 몇 월이라는 것을 사용자가 주기 때문에 M-1 하면 달이 계산이 되죠. 이 달이 만약 0이라면 같은 달이죠. 같은 달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수는 그냥 날 앞에 0이었죠. 0 더하기 뒷빼기 1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달이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달만큼의 날수를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i는 1부터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i가 달보다 크면 이제 끝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날은 날에다가 MD1, MD2, MD3,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달만큼 누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날수가 계산이 됐으니까, 자, 일주일인 7일로 나누죠. 나눠서, 이게 몇 주인지를 계산합니다. 인티저로 하니까 나머지는 없어지고 몇 주가 나오죠. 그 V가 나오죠. 그걸 다시 7로 곱하면 정확히 일주일 단위로 며칠이 계산이 됐는지가 나오고, 이거를 원래 날수에서 빼내면 잔여 날수가 나옵니다. 잔여 날수. 잔여 날수에다가 수요일이 이제 1월 1일이었거든요. 3을 보정하죠. 그럼 X가 나오죠. X가 만약 7보다 크면 일주일을 빼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죠. 그 다음에 이 X를 가지고 WT에 해당되는 인덱스로 사용하면 WTX가 바로 원하는 요일이 되어서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요일 계산 알고리즘을 C로 구현했습니다. 자, include 해서 stdio.h 되어 있고요. 메인 펑션에 들어갔습니다. MD는 배열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12달의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12로 잡히고요. 자, WD는 캐릭터 포인터인데 캐릭터 문자열이죠. 문자열 캐릭터 포인터에 관한 배열이죠.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까지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MD는 사용자부터 읽어드리는 값이죠. 자, 어떻게 월과 일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프린트 F문을 통해서 친절하게 월, 일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어서 사용자한테 scanf를 통해서 m과 d의 값을 읽어드리죠. 앞에 ampersand를 붙였습니다. 십진수로 읽고요. 이 underline s는 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개발 환경 가운데서 주로 쓰고 있는 그 기호이고요. 표준으로 쓸 때는 보통 underline s를 지우는 게 좋습니다. 두 부분을 지우는 게 좋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D를 입력했더니 D가 0이면 그냥 끝내면 되죠. 리턴하면 됩니다. 자, 날수 계산합니다. 초기값 0이고요. 달은 주어진 달 빼기 1 하면 됩니다. 만약 달이 0이면 그냥 날수만 계산하면 되죠. 근데 달이 0이 아니면 그 달수만큼 각 1월부터 2월, 3월 그 달까지 이 날짜를 누적합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while i가 달 마이너스 1 이하인 경우 동안에 여기 MD 값을 날에다가 누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날수를 다 정한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일주일인 7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일주일인 7일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7로 곱하죠. 그리고 나서 날에서 뺍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날수 중에서 정확히 몇 주분의 날수인지를 이제 계산한 걸 빼내서 잔여분의
날짜만 W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X는 그 W에다가 수요일인 3일을 보정하는 거고요. 그 X가 일주일보다 크면 역시 일주일을 빼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WD, 여기는 이제 요일을 갖고 있는 문자열 배열이죠. 거기다가 X-1. 왜 마이너스 1을 하냐면 C나 자바에서는 0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X-1 이렇게 해서 스트링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엔 자바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Public Class Chapter 06 Underline Section 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메인 메소드가 나와 있고요. 자, MD 배열, 인티저 배열 설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12개의 데이터를 초기값으로 줘서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WD라는 스트링의 배열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자바 프로그램 좀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M하고 D를 읽어드리지 않고요. 그냥 3월 8일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드리려면 이제 자바 언어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system.in이라는 게 키보드인데요. system.in을 가지고 스캐너 클래스를 불러서 그거를 가지고 스캐너에 관한 그 객체를 하나 형성하죠. 그 객체 형성하는 거를 가지고 next integer라는 메소드를 부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바 이해하기 편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읽었다고 치고요. 자, D가 0이면 뭐 앞에서 8로 입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화시키기 위해 썼습니다. D가 0이면 리턴하면 되고요. 자, 날수 계산합니다. 앞에 C하고 똑같습니다. 날은 초기값이 0이고 달수 계산하고 만약에 달이 0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do while 그래서 1월부터 해당되는 달에 이를 때까지 각 달의 날수를 누적합니다. 자, 날은 날 플러스 D-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날수가 계산이 되면 자, 일단 7로 나눕니다. 그럼 몫이 나오죠? 그걸 다시 7로 곱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단위의 날수가 나오죠. 그러면 전체 날수에서 일주일 단위로 계산한 날수를 빼내면 잔여일이 나옵니다. W. 거기다가 3을 더하죠. 수요일을 보정하기 위해서 3을 더하면 X가 되고 X가 7을 넘으면 7일을 빼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찍죠. system.out.println을 통해서 찍습니다. M 찍고요. 월 D1은 뭐냐면 무슨 요일. 자, 이런 부분들은 다 플러스로 되어 있는 이 접속 기호를 통해서 쭉한 줄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또 자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상으로 요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